81세 김봉희 집사가 C채널 방송에 선교 사역을 위해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젊은 시절 알뜰히 모은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은 김봉희 집사는 C채널 방송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로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투표 국민 중 66.4%가 찬성한 결과인데요.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낙태죄 폐지까지 이 2년 사이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현지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국내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기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없었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지도력을 발휘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개교에 개인의 신앙으로 흘러서 그 힘도 매우 약해졌는데요. 현충일을 보내며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는 신앙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없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젊은 시절 종잣돈처럼 모아뒀던 재산에서 1,000만 원을 떼어내 저희 C채널 방송사에 헌금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81세 김봉희 집사를 이번에 취재진들이 만났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매일 빼먹지 않으며 시청하고 있는 81세 김봉희 집사는 방송 채널에서 다양한 설교 메시지와 찬양을 듣고 보던 중 대전 지역에 뒤늦게 들어온 C채널 방송에 계속 마음이 갔다고 말합니다. 김 집사는 C채널이 기독교 방송사의 후발주자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젊은 시절 교편을 잡으며 알뜰히 모아뒀던 재산 중 1,000만 원을 이번에 후원했습니다. 그는 이번 C채널 방송 후원에 대해 이 작은 후원에 대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C채널의 방송 선교에 나의 것을 드리겠다고 생각한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리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선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지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C채널에 드리겠다고 생각한 이 순간 나는 이미 떠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젊은 시절 학교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와 피아노 반주 봉사도 해왔던 김봉희 집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성취하는 자신을 보며 곧 주님 얼굴을 뵐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집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큰 감사를 느낀다며 살아갈 남은 시간 동안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드리고 가겠다는 마음이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통장에 조그만 돈이 있지만 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지 마시고 C채널이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C채널 방송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주는 기독교 방송국이 되길 바란다는 김봉희 집사 방송 선교를 향한 그녀의 섬김과 사랑이 또 하나의 귀한 열매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중요한데요. 전도와 성장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해피맘 사역을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매주 화요일 하남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이 수식어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에는 사랑의 눈물과 간절함이 갑절이 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정삼숙 사모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기른 경험과 대학 시절 전공으로 택한 교육학을 기반으로 5년 전 15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피맘 사역을 창안했습니다. 요즘에 뭐 혼탁한 세상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행복한 엄마가 되면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까. 주 1회 연 2학기제로 진행되는 해피맘 사역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인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정말 저희들에게 사명인데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저희 어머니들이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실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녀들이 좀 낯설었대요. 예전과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엄마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무엇보다도 남편 되시는 우리 분들이 어머니 기도회를 꼭 가라고 엄마가 먼저 변화가 되면 자녀들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개척교회 당시 어려웠던 세월을 겪었던 정삼숙 대표는 수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친 해피맘 사역 방법을 무료로 사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믿음의 어머니들의 확신에 찬 기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쳐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세헌 교회가 후원한 제527차 육군훈련소 진종세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식에서 5천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위에 덧붙여진 놀라운 인생을 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이어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며 오늘 세례를 받은 이후 즉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덴교회 성도들은 성경책과 십자가뿐 아니라 푸드트럭을 통해 1,500여 판의 피자를 직접 구워 장병들과 나누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로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아일랜드 현지 더블린 한인교회 박용남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가 결정됐는데 66% 지지를 얻었어요. 네, 예상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유럽은 아시는 대로 한국에 비해서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사는 아리시들까지 일부러 휴가를 내서 투표하러 입국하는 그런 기현상까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아일랜드에서는 인도 출신 여성 의사 사비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산 위기로 생명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그때 그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낙태 요청을 했다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일랜드에서는 그 어보르션을 하게 되면 길게는 14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비타의 이 낙태 요청이 거부되고 바로 그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아일랜드에서 상당한 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인권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중범죄자들도 10여 년 이상을 받지 않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매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많은 아리시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가톨릭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밝혀졌던 라이언 리포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사제들의 그 일부의 그 성폭력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교회 영향력이 쇠퇴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하는 로컬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직자 후보생이 없을 만큼 신부 후보생이 없을 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종교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연루되지 않은 일반적인 성직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아일랜드 현지 감리교회 목사로서 하이리시 현지 교회에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은 교회의 영향력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단과 상관없이 성직자에 대한 그 신뢰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성직자들의 급여가 모두 공개되고 세금도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직자들이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낙태죄 폐지까지 1,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났는데 현지 교회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미 가톨릭 성직자들과 Church of Ireland,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같은 표현을 두고 있는 Church of Ireland 주교들은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유감을 발표했고요. 또한 3에서 4% 미만에 속하는 개신교의 양대 교단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Presbyterian Church와 Methodist Church 역시도 생명의 그 소중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고귀하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허용의 울타리를 낮추면 악용의 사례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일랜드 총리가 밝힌 대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 1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고 임신 12주 이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안전장치가 약간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아일랜드 교회들 또 유럽의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그 영향력과 기독교의 흐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린 지 6년 만에 최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실시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는데요.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월 24일이었나요? 예. 그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미 합헌으로 다 정리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 이제 낙태죄라는 것은 인부가 이제 결국 낙태해서 처벌받는 이제 자기 낙태죄. 이때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제 독이 낙태죄라고 해서 의사가 인부의 동의를 받아서 낙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결국 동의받고 낙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죠. 이 낙태죄는 폐지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그 여성단체에서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도 대법정에서 이제 그
공개 변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미 합헌이 된 부분을 다시 이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다시 이런 공개 변론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사회적인 여론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과거 2012년도에는 예.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헌재 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공석이라 8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위헌이 되려면 6명의 동의가 이제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4대 4로 팽팽하게 대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폐지 의견은 뭐냐면 결국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결국 낮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그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것 이것은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이래서 결국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다. 이런 의견이 네 사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재판관들은 이제 지금 다 이제 교체가 돼 있고 현재 재판관들이 헌법 현재 헌법 재판관이 되면서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을 때 그 네. 청문회 때 네, 예. 6명 정도가 이 낙태죄 처벌 규정은 손질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발표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결국 9명 중에서 6명만 찬성하면 결국은 위헌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을 청문회 때 일부 비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폐지가 낙태죄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렇군요. 현재 이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낙태는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죄로 물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6만 건이나 1년 동안 암암리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것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그렇다면 법이 뭔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낙태죄 처벌 규정은 네.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은 낙 태가 일어나도 처벌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거의 사문화된 그런 이제 규정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폐지론자들의 경우에는 사문화된 규정이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라도 낙태죄 규정을 아예 이참에 위헌으로 해서 폐지시키자 이런 이제 취지죠.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임신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의견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임신이 됐는데 결국 왜 여성만 처벌하느냐 남성은 처벌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낙태가 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차별적 규정이다 네, 이런 예, 주장도 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합헌 측의 입장에서는 태아는 생명체다 그렇죠. 생명체를 모체가 임의로 결국은 낙태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형사적으로 처벌돼야 된다 이런 제 입장에 있죠. 그렇군요.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정치권도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사님? 정치권은 이제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죠. 아, 국민들이 과연 낙태죄를 찬성하느냐 또는 그 처벌 규정을 폐지할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도 낙태죄 규정이 아직도 존속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동안 주류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회에서는 법을 손질해야 되니까 그에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이제 말을 실수해서 좀 콩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네. 낙태가 결국 뭐 여성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예외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낙태를 모두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근친 상간에 의해서 뭐 아이가 임신이 됐다든지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든지 또는 우생학적으로 유전적 질환이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라든지 또 하나는 도저히 이 아이를 계속 임신시키면 그 모체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그렇군요. 이럴 때는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네. 이제 그럴 때는 낙태를 해도 처벌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체에 대한 건강을 위한 방법은 지금 현재 규정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낙태 폐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예외적 허용 규정을 거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까지도 포함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네. 사회적인 논청이라든지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 네. 이럴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줘라. 또 경제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낙태를 허용해라.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예외 조항에 허용 그 낙태 허용 조항에 둔다면 그런 모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또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조성하셨다. 예. 오장육부도 지으셨다. 또 이름도 아신다. 또 지명에 부르셨다. 이렇게 볼 때에 그 태아도 생명으로 봐야 되고 네. 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쟁점은 이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 사회적 경제적 이유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 범위에 둔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그대로 처벌하게 하면 또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여성의 모성보호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 됩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결국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사회나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아이를 낙태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이 결국 이 논쟁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또 이제 성경에도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에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성경 네, 말씀처럼 예, 예. 태아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태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임산부가 임의로 그 태아를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또 태아를 낙태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태아가 출산돼서 이게 훌륭하게 자라나서 또 결국 함께 합동하여 유익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태아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미래가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좀 더 성경지향적 행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아의 출산과 함께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위헌이다 합헌이다를 떠나서 그 태아와 그 자녀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사람이 변화되고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을 살 때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여름휴가 가는 것을 눈치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휴가철에 접어드는데 서로가 눈치 안 보고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제도 좋아지고 직장 문화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시청을 배워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